Korean podcast for beginner.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. 당신의 좋은 친구, Korean 친구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Korean 친구입니다. 오늘은 취미를 주제로 이야기해봐요. 취미. 여러분, 취미가 무엇인가요?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?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? 한국어로 취미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.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해 보세요. 취미는 삶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시간이 있을 때 좋아하는 것을 해요. 그 좋아하는 것이 취미가 됩니다.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취미는 좋은 대화 소재가 됩니다. 부담 없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. 예로 들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요. A. 취미가 뭐예요? B. 영화 감상이에요. A. 어머나, 저도 영화 보는 것 좋아해요. 다음 대화는 무엇이 될까요? B.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? A. 좋아요. 이렇게 취미는 사람을 이어집니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만들어지죠. 그것 또한 즐거움이 됩니다. 구독자님들의 취미는 무엇인가요? 우리 구독자님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 취미는 피아노 연주입니다. 위에 소개된 영상에 가면 볼 수 있어요.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할 때 취미가 뭐예요? 하고 질문해 보세요. 그리고 제 취미는 땡땡입니다. 라고 말해보세요. 오늘은 취미를 소재로 짧은 한국어 문장을 공부했어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해요. 오늘은 즐거운 취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. 밤에 듣는 한국어 라디오.
당신의 좋은 친구, 코리안 친구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